저희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시어머니도 저에 대한 이렇게 존중이 왔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변하신 것 같아요. 그래갖고 약간 친정 엄마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. 근데 저는 시어머님께서 본인도 이제 며느리이자 아내로서의 어떤 공감대를 또 아영 씨를 이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전환을 하신 게 되게 중요한 변화라고 봤고 이번에 3주 동안 그 합가 에피가 좀 어떤 갈등을 극대화하는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을 그렇죠. 했었는데. 네, 의외로 서로 되게 알아가는 계기가 네. 된 것 같아서 저는 되게 훈훈한 반전도 있었고요. 네. 좋았습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나는 우리 신랑이 닭두수리만 맛있게 먹었거든. 내가 요리해야 돼? 말 안고 가만히 있는 적이 거의 없어. 개쩍 말씀하시잖아, 그죠? 그쵸? 집 들일 때 네가 다 했잖아. 너는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마. 최선을 다해볼게. 연포탕에 쌀뜨물 들어가나? 멸치 다시다를 몇 개로 해야 되는 거야? 야, 밀가루 얼마만큼 넣는 건데? 왔어! 여보! 자주 되게 자주 오지. 우리는 시어머님 한 달에 몇 번 오시니까. 우리는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많아. 왜 그래야 돼? 많이 부담스럽다.